오늘 아침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이것이 시편 103편의 주제입니다. 103편은 몇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축복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그 자비의 무한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그 부분,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광대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찬양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얼마나 큰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택을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송하라. 2절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택, 그게 참 많은 것이 있다. 육신적인, 개인적인 어떤 건강이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많은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서는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책감에 시달리면 극도로 가면 정신이 이상이 될 만큼 힘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신다. 용서하여 주셨다. 그런 확신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절 후부분에서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쳐주시도록 또 이미 고쳐주셨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단어들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절입니다. 3절 앞부분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 그 축복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모든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우리가 죄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는 죄, 모르는 죄, 알게 짓기도 하고 모르게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가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사하신다. 내가 크다고 생각하든 작다고 생각하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신다. 감기만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도 고치실 수 있으시다. 저는 기도로 암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병은 의사에게 의뢰하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질병을 고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약함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를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하여 주셨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여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값을 치루었는가. 예수님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파멸로부터 구속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 뒤에 부분에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냥 구원만 하여 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씌워주셨습니다. 인자와 긍휼이라는 관입니다. 왕이 마치 아름다운 왕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와 긍휼이라는 그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러면 영의 새로움이 없으면 우리가 늘 지치고 힘들고 끌려다니는 그런 생활, 눌려있는 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개인적인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6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 보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은 8절에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다. 사랑과 공의 두 그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둘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과 공의가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심판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대신 예수님을 심판의 자리에 놓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사이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그 무한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노래하면서 11절에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늘인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한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것도 동과 서를 우리가 자로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였는데 남북으로 우리가 가면 거기는 분명히 턴이 있다. 그런데 동서로 가면 턴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하면 남북으로 가면 고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계속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를 얘기하는 주님의 그 말씀의 본뜻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는 측량할 수 없고 끝이 없는 자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따뜻한 정이 흐르는 그 아버지, 이 아버지의 긍휼을 우리가 가장 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곳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떠난 아들인데 체면을 다 먹칠을 하고 떠난 그 아들인데 재산을 살아있을 때 나눠달라고 요청하고 그놈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아들을 날마다 밖에 나가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과 자비하심은 15절부터 17절 사이에는 인생의 날수는 짧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는 것을 대조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날이 풀과 같다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17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그렇게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에는 그 자비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노래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이 자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자비를 우리가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같은 자비를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